요!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한국은 그렇게 큰 지진이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큰 지진이 날 것이다 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조선왕조실록에도 1643년 경기도 남동부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이 있기도 하고요. 1952년에 평양 인근 강서 지역에서도 규모 6.3 정도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한반도에 강진은 없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한반도에서 강진이 발생한다면 강진 발생 가능성이 제일 높은 지역은 영남권인데요. 영남권은 지층에 쌓인 압력이 지반이 약한 단층대를 따라 한 번에 방출되는 게 지진입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지진이 잦은 곳에 움직이는 땅의 균열, 즉 단층이 존재한다는 뜻인데 이 단층도 영남권에 많이 분포되어 있죠. 실제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진 발생의 75% 정도는 영남권에서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조선 왕조실록에 모두 지진 기록이 있는데 이게 영남권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한반도 전체가 골고루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대한민국 서울에서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포항 지진이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때 국민안전처가 중심으로 서울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는데요. 일단 서울 중심부, 그러니까 종로에서 7.0 지진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276만 명이 사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경제 손실은 2848조 원이 발생한다고 추정을 했고요. 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니까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규모 4 정도 일 때는 인명피해나 경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규모 6.5일 때는 인명피해가 31만 5천명, 경제 손실은 128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죠. 생각보다 경제 손실과 인명피해가 크죠. 이렇게 경제 손실과 인명피해가 큰 이유는 한국이 제대로 내진 설계 등의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건축물 내진율 통계 현황을 보면 주거용 건물의 경우 20%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고요, 비주거용은 21.4%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7.0 대지진 오게 된다면 80%의 건물은 싹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일부 건설사 등에서 철근을 일부 빼놓는다거나 이런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많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실공사를 한 아파트나 건물은 싹 다 무너져버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명피해가 매우 심각하겠죠. 또한 일본만큼 한국은 지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령 지진이 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지진이 발생하면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자세하게 가스 밸브를 즉각 잠그고 탈출할 수 있게 문을 미리 열어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세한 지진 대응 방식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에 지진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서 우왕좌왕하다가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가야 하는데 못 가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의 골목길을 가면 전부 다 불법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긴급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법 주차로 인해서 피해가 배로 발생하는 지역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서울은 일시적으로 치안 공백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경찰력과 소방력이 전부 다 피해적으로 투입되었고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력과 소방력도 서울로 끌어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구조가 필요한데도 응급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할 것 같고요. 치안 공백으로 인해 절도나 강도와 같은 범죄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군대까지 투입하여 공백을 메꾸지 않는 이상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는 주요 통신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곳이 지진에 의해 피해를 받게 되면 데이터 센터 등이 피해를 받아 카카오톡을 못한다거나 전화가 안 된다는 등의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도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이 북한은 항상 대한민국에 큰 재난이 발생하면 그것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그 재난을 선동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했죠. 아마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북한은 분명 이것을 노리고 도발을 해올 겁니다.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공작을 한다거나 실제로 군사도발을 진행하여 약해진 안보 상황을 노려 자신들이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하겠죠. 북한이 항상 그래왔던 거라서 7.0 정도의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이것도 분명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하철이나 철도의 피해도 심각할 겁니다. 만약에 지진이 출퇴근 시간대 발생한다면 더 끔찍한 참상이 발생할 겁니다. 수도권 전철은 1일 승하 차량만 해도 1천만 명이 넘어갑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그런데 지하철 내진 설계는 5.7에서 6.3 정도가 최대입니다. 개정도 2005년이라서 그 이전의 지하철은 적용이 안 되어 있죠. 서울 지하철 중 9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1990년대 중후반 개통인 것을 생각한다면 지진으로 인해서 탈선 사고가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건물이 무너져서 지하철 위를 그대로 덮치는 바람에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면 행정망이 금방 복구가 될 거긴 합니다. 정부청사와 같은 주요 행정기관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센터는 바로 생길 것 같긴 한데요. 그 외에도 대전이나 세종지역으로 정부청사가 많이 이전한 상황인지라 행정공백이 발생하여 피해가 가중되는 것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지진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피해와 경제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세계에서 한국을 도와주러 지원해 올 것 같은데요. 국제구호단이 파견되어 한국을 적극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까지 한국이 다른 나라에 재난이 발생하면 도와줬으니 그에 대한 보답으로라도 구호대를 보내겠죠. 이 지진으로 인해 여진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도 지금까지 여진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서울이 이 대지진으로 인해 너무 큰 피해를 받다 보니까 이참에 정부는 세종으로 수도를 이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건물에 내진 설계를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부실 공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사실상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는데 서울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한국의 국력도 크게 추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다 회복하는 데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여러분들은 서울에서 7.0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